그래서 이렇게 좀 전국적으로 이런 코인 주식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도 좀 관련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4월 14일자 강원일보 기사입니다. 이 도내모 센터장의 아들이 주식과 코인으로 30억을 벌어서 금융회사에 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또 29일에는 또 20대 젊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아무래도 코인 투자 실패를 비관해서 좀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좀 약간 극과 극으로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좀 뭐 사회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면 암호화폐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뛰어다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어느 기업의 뭐 우량성이나 뭐 이런 것도 보고 가야 되고 코인은 뭐 기본적인 구조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좀 그걸 모르고 투자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참 주식을 많이 시작했어요. 보니까 네, 많이 시작하신 것 같은데 주식 시장이 작년 3월부터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좋아졌는데 보니까 신규 투자자가 64,4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62%는 상승장이었잖아요. 계속 네. 3월부터 올랐는데 이 중에 62%는 신규 투자자는 손실을 본 거예요. 그 좋은 장에서도. 그리고 그 이 신규 투자자 절반 이상이 보니까 20, 30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신규 투자자 중에서도 20, 30대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손해를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 층에서는 이거에 대한 파급력이 더 큰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한 불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젊은 층이 더 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제도적 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는 게 언론도 문제입니다. 네, 언론도 굉장히 이거를 그냥 자극적으로 누가 30억을 벌었네 이런 네. 기사들은 굉장히 그냥 부풀려지고 있고 오히려 보면 정확한 정보나 위험성 이런 것도 알려야 될 언론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좀 이슈 중심으로 많이 따라가지 않나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그 말씀해 주셨던 그 모 센터장의 아들이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거의 20대인데 30억 원 이상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너 식장도 그만뒀다. 뭐 그렇게 이렇게 뭐 좀 확실한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 온라인에 보면 근거가 없는 무용담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흔히 요즘에 파이어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젊었을 때 바짝 모아갖고서는 나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안정권에 내가 들인 다음에 이후에 조기의 은퇴를 꿈꾸는 네. 자발적인 조기의 은퇴를 꿈꾸는 청년들이라고 뭐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분들이 꿈꾸는 게 뭐 거의 한 14억 정도를 모아서 30대나 늦어도 40대 초반에 그만두겠다라는 목표인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거에 대한 무용담들을 보면은 나는 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고 지금 건물 몇 채를 올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또 뭐 뭘 하면은 얼마까지 벌 수 있다 뭐 근데 이게 정확한 팩트는 없고 그쵸. 모두가 네. 내용에 보면 다 벌었던 사람들만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 얘기 별로 안 이런 사람은 네.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 네. 대한민국은 정말 모두가 재벌에 성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상의 그 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너무 이제 씁쓸한 상태였고 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뭐 지난해 투자 내용들을 보면은 젊은 층들 상당수는 사실 마이너스 이 맞아요. 성장세에서도 네.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하고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이 상황들이 씁쓸한 게 월급은 뻔한데 그렇죠. 내 사람은 생활비는 계속 올라가고 아무리 벌고 모아야 집은 살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어떤 몸짓? 그렇죠. 네, 최후의 어떤 행동인 것 같아서 그게 더 씁쓸한 것 같아요. 저희 중에서는 변호사님이 또 코인 이야기 하고 유일하게 직접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여유자금에서 일부 소액만 떼서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주식과 다르게 가상화폐는 제가 생각했던 이득보다 훨씬 많은 이득 수익률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또 그 수익률이 또 원상복귀가 되어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올라가 있고 한두 시간 만에 한 100%가 쫙 올라가요. 오늘 공개하시나요? 네, 무서워서 못 보고 있어요. 아, 네. 이따가 우리가 얘기할 그 금융위원장의 난 이후에 무서워서 못 보고 네. 있는데 네. 아무튼 그런 건데 이게 사회적 문제로 뭐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저희가 이게 20대 두 기사 다 20대에 30억 버는 거와 20대에 2억을 잃어서 자살한 기사인데 사실 20대에 이렇게 억억 거리기는 거의 뭐 상속 아니면 재벌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 단위에 대한 이런
금융 단위에 대한 그 생각이 좀 깊어지지 않는 그거와 노동의 가치가 좀 훼손되는 그런 거,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좀 심하게 되는 거, 이런 것이 사회의 문제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말이 10억이지. 10억을 모으려면 1년에 1억씩은 한 10년 모아야 되는데 1년에 1억 모으려면 한 달에 1천만 원이상은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너무 남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억, 뭐 1억. 뭐 저는 그래서 이 30억 벌었다는 기사 있잖아요. 네. 이거 다 좋은데 30억 벌었다는 기사를 내시려면 처음에 시드머니가 얼마인지를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 맞아. 이분이 20억을 가지고 30억을 벌었다. 그러면 저희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안 느껴요. 원래 또 계신 분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몇 천만 원을 그러고 이분이 그 이분께서 그 수년 동안 노력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비트코인이 뭐 몇백 원일 때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29살이지만 20살 때부터 이렇게 노력을 해왔다. 이런 기사가 수반되면 아 나도 한 10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누가 30억을 벌었다. 29살에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자살하신 분도 2억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분도 2억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비관해서 자살을 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 현실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거나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위험성도 경각심을 인지해주고 또 이게 당신 혼자의 실패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그 상대적 박탈감이랑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위험성도 인지해주고. 저도 주식을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 크게 변동은 없지만 하루아침에 뭐 0이 붙었다가 갑자기 0 하나가 사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특히 가상화폐는 그게 변동성이 훨씬 더 큰데 네. 그럼 그만큼 뭐 핸드폰을 계속 봐야 된다거나 막 거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그렇죠.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인데 네. 그래서 그 주식과 다르게 그 변동폭이 너무나 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종일 이거를 바라보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또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아 어차피 이런 시장이구나. 그래서 알아보려고 나름 노력은 했는데 그 다 코인마다 그 목적은 있습니다. 뭐 환경 발전을 위한 코인이 있고 또 무슨 뭐 수소차 개발을 위한 코인이 있고 뭐 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내가 투자를 해서 어떻게 이게 실현이 되는지 그것도 지금 뭐 그 프로세스를 몰라가지고 깜깜이네요. 깜깜. 깜깜입니다. 그래서 좀 의미 없다 생각이 돼서 지금은 뭐 돈을 빼지 않고 그냥 묵혀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